자, 호이안의 올드타운 근처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주말만 되면은 사람 뭐 자동차로 완전 꽉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서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뻥뻥 뚫려 있죠. 관광객들도 뭐 한국 사람 위주에서는 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호이안에 며칠간 뭐 머물러도 괜찮지만, 호이안은 어차피 야경 보러 오는 곳이라 그 올드타운 내에 거기 뭐 배 다니고 뭐 등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곳이라 낮에는 뭐 더워서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대략 한 오후 4시 반 정도, 5시 정도 됐는데, 그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계절에 해가 질 때쯤 그 시간에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호이안에도 나이키를 팔고 있군요. 뭐 가게들 파는 거는 뭐 다 비슷비슷하죠. 여긴 또 뭐야? 오, 이 나무는 또 되게 오래됐네. 좌우좌우 20만 동이라고 써있네. 또 호이안이 또 그림으로 유명하긴 하죠. 자, 여기 일본과 그 중국 뭐 그 다리, 2만 동짜리 지폐에 나온 그 뒷면에 나온 그 다리. 여전히 이쪽은 사람이 많네요. 와, 단체 관광 손님들이 다 몰려 있고. 아무튼 관광객들의 국적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사람 엄청 많죠. 예전엔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뭐 잡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잡는 게 없는데, 시간이 좀 이제 다 지나서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보이고. 아무튼 이런 관광지일수록 소매치기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 물론 다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치미나 낮장 같은 데는 진짜 심각하게 많죠, 소매치기들이. 여기죠, 되게 오래된 다리. 저는 뭐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감흥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어두워지지가 않아서 강변이 좀 썰렁하긴 한데, 이따 밤 되면 또 불이 막 다 켜지고 하겠죠. 한 30분 정도만 지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 가격이나 물어볼까? 와, 여전히 사람 많네요. 근데 뭐 배 이렇게 뭐 흥정하고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 뭐 듣기로는 어디 한 군데서 다 판다고 그러는데, 그냥 물어나 볼까요? Excuse me, how much is the boat? 이거 얼마 돼? 아, 이제는 티켓 박스가 있어서 그 티켓 부스에 가서 이제 여기 이 배 티켓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객 행위가 싹 줄어들었구나. 근데 또 티켓 부스에서 얼마 파는지 또 봐야 되겠죠. 가격을 또 막 이렇게 비싸게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티켓 박스를 먼저 한번 가보죠. 강변 앞에 자전거 렌트해 주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 how much is this? 60 for how long? 1 hour. 1 hour 60. 아, 이거는 지금 자전거가 1시간 빌리는데 6만 동이래요. 6만 동이면 3천 원 정도 하죠.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How much is the ticket? How many people? I don't know. Maybe two people. How much? Two people 150. 150. How much is the one people? One people 150. Same. Same. Four people? Four people 200. 200.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타도 15만 동, 두 명이 타도 15만 동. 150,000 동. 200 for one boat. Yes. 1, 2, 3, 15. Yes. And 4, 5, 6, 200. 5 only, no 6. 아, no 6. 5 maximum. Yeah. 아. 자, 제가 여기서 가격을 물어봤고요. 이제 티켓은 다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녹색 옷 입은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이 보트는 일단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세 명이 타든 보트 하나당 15만 동, 그리고 네 명 이상부터는 20만 동인데 다섯 명이 맥시멈이래요. 그러니까 여섯 명은 못 타, 다섯 명까지만 탈 수 있어요. 보트 하나당. This how long? 20 minutes. 아, 그러니까 이거 배 타는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고. Candle including candle? No, candle 10,000, 5,000. 5,000 per one? Yes. Where I can buy? Here, you buy
5,000? No, I'm just giving the information. Yeah. 초, 양초, 그 소원 등. 소원 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등은 여기 배 위에서 파는데 뭐 5,000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대충 뭐 만동이야. 예, 초 하나다. 근데 어차피 그 초 광에다가 띄우면은 저쪽 떠내려가서 저 뒤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워서 뭐 또 팔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배 하나당 20분 동안 15만동 아니면 20만동이다. 4명 이상은 20만동, 3명 이하는 15만동. 배 하나당. 근데 아줌마 제가 정보를 물어보면은 정보를 주기는 하는데 나보고 빨리 티켓 사라고 왜 안 사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네들 더 좋은 거 아닌가? 아이고 아줌마 참. 아 아줌마 배고프구나. 저 벌써 저기 갔네 저 아줌마. 빨간 옷 입은 아줌마. 배고픈가 보네. 강변 바로 앞에는 이렇게 공용 화장실도 있어요. 뭐 돈을 따로 받나? 돈 받는 사람은 안 보여요. 예, yeah, what is this? Something to eat. 아, 아 이거 무슨 이파리 같은 거에 그 소고기 고기 같은 거를 이파리 같은 거에다 싸서 파는구나. Beef. 아. With the malalo. Yeah, yeah. I tried it before. Yeah. 이렇게 자전거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장사를 또 하시는구나. 자 이제 다리 건너 오니까는 이것저것 막 팔려고. 하는 분이 막 많이 붙어요. 지금 제 옆에도 이렇게 붙고. 저는 뭐 배를 너무 많이 타봤으니까 뭐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액제가 돼서 괜찮긴 하네요. 근데 예전보다 이게 가격이 더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네요. 티켓 파는데 바로 뒤로 돌자마자 여기 호이안 야시장 있죠. 여기도 쓰잘데기 없이 비싼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서 뭐 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등 많이 켜져 있는데 보이잖아요.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고. 근데 또 사진 찍으면 주인에 따라서 막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본인 장사하는데 계속 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막 사진 찍고 그러면 또 홍보가 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등을 사가는 사람이 있을래나? 자, 저러고 여기서 사진을 찍죠. 저런 거 이제 되게 뭐 아우자 예쁘게 차려입고 막 예쁘게 생긴 분이 찍으면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아,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데서 찍으면 안 돼요. 그래 뭐 어차피. 아, 아무튼 이쁘긴 이쁘네. 주인 아줌마인가 봐. 사진만 찍지 말고 등도 사가라고 하나? 아니면 사진 찍고 돈을 내라고 하나? 아, 이 집은 계속 찍으라고 그러네, 주인 아줌마가. 친구가 돈을 냈나? 한번 물어볼까요? No, no pay. 아, 여기, 만동. 아, 그렇지. 어쩐지. 이렇게 가게 주인 아줌마가 호의적일 수가 없다 했다. 여기가 일단 만동을 내야 돼요. 만동을 내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근데 뭐 만동이라고 하더라도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니까는 뭐 한 장만 찍고 뭐 만동 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것도 괜찮네. 그래.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만동. 서서 찍을 수도 있고, 저기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찍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가게 여기 주인 아줌마 저기 줄무늬 옷 입으신 분. 다른 가게에는 주인분이, 아, 저기 안에 계시는구나. 이제는 아예 등을 파는 것보다도 사진 파는 거, 아,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거 돈 버는 거, 만동씩 버는 걸로 아예 싹 다 바뀌었네. 그게 낫죠. 자, 아무튼, 호야는 그 배 타는 거 호객행위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다른 호객행위가 많네. 뭐 식당이나 마사지 가게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 여기도 사진 찍는 장사를 하시나? 아, 모르겠네.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는 야시장. 일단 여기서 기념품 사는 거는 그냥 비추천 하고요. 네. 아무튼 여기 호이안 야시장은 살 거는 없다. 어휴, 반짝나.
아, 밤 되니까는 또 좀 더 이뻐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서 저 친구 앉아 있는 거 보이죠? 네. 저런 식으로 해서 만동 내고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어, 저렇게 하니까 이쁘네. 배 타는 사람이 한 팀도 없어. 이게 좀 어두워져야 운행을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타는 건가? 한 사람도 안 탈 리는 없는데 아무튼 이게 좀 어두워져야 운행을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저기 뭐 웨딩드레스 입고 온 친구도 보이네요. 다리 위에. 여기 강변 따라 테이블도 있고 여기서 뭐 먹을 수도 있나 봐요. 예전엔 여기가 사람들을 꽉 찼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도 사람이 많기는 많아요, 주말이라. 근데 아직 테이블이 차지는 않았다. 이따가 배고픔 사람들이 많이 찰 것이다.